어려운 건 친구들. 그죠? 어려운 건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야. unrighteousness. 불의를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불의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거든. 나는 늙었고 그리고 몸이 느려. 그런데 그리고 그 늦게 달리는 죽음이 날 따라잡았어. 날 고발한 사람들은 민첩하지. 그리고 빨리 달리는 거. 그러니까 불의가 그들을 따라잡았어. 이제 나는 떠난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에 의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았으니까, 선고받았으니까 이제 떠날 거야. 그들 역시 떠날 거야. 왜냐니까? 아까 잘못이라고 하는 형벌을 진리로부터 선고받았기 때문이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데, 그리고 굉장히 시적이에요. 운구를 딱딱 맞춰놓은 문장인데, 처음에는 간단한 겁니다. 그죠? 간단한 얘기죠. 어려운 거는 죽는 게, 죽음을 피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무슨 짓을 했으라도 살아남아야겠다고 한다면은, 뭐, 무슨 말이든 하고,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어서, 뭐,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니까, 불의를 피하는 거라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불의라고 간주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왜 불의를 피하는 것이 어려우냐를 설명을 더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왜냐니까, 불의가 달리는 속도가 죽음이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달리기 시작을 하면은, 뭐예요? 불의가 더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는 이미 늙고, 몸도 느리고, 그죠? 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불의보다는 달리기 속도가 느리지만은 소크라테스는 따라잡은 거예요. 충분히.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을 죽음이 자신을 따라잡았다. 자기랑 죽음이랑 달리기를 했는데 죽음이 나를 따라잡았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 그 세 명을 위시해서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민첩하단 말이에요. 민첩하지만은 민첩해서 죽음이 그들을 따라잡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여기서 the fast learner는 unrighteousness, 불의를 말합니다. 불의. 설명해놨잖아요. Who is unrighteousness? 그 불의라는 녀석은 죽음보다 더 빠른 녀석이니까 걔들이 비록 킨하고 퀵하긴 하지만 걔들을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신은 죽음에 따라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은 불의라고 하는 녀석에 따라잡혀서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유적이고 시적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의를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죽음은 누구나 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다. 이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이나 뭐 법에 의해서 어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말할 때 그때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다 죽잖아요. 그런 의미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장이 굉장히 재밌는 문장인데, 자,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형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날 고발한 사람들도 역시 진리에 의해서, 진리가 야, 너희들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잘못을 저질렀어 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들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무슨 길이냐니까 바로 비난을 받고 불의로 의롭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비난이 그들과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 정말 시적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주의해서 볼 만한 것은 their ways, they to 그들 역시 있고 their ways 주어 동사 보충어, 저 보충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그 ways 보충어가 명사구잖아요. 명사구에서 꼭 와야 되는 두 가지 요소는 their과 ways 됐고, 그다음에 뒤에서 수식해주는 하나의 절이 와 있습니다. 그 절만 떼서 보면은 이게 명사구만 명사구죠. 명사구에서 their ways 다음에 접속사와 주어가 신약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their ways 이거는 그 동사 중에서 일부도 일부 동사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의 일부 그러니까 which was 시제는 과거로 해야 되겠군요. condemned by the truth 그죠? 주어이자 접속사 다음에 이것이 동사구이고 그리고 전치사구가 보충으로 역할하고 있고 다음에 to suffer, to가 왔으니까 절이죠. 무조건 하고 이제 절이 왔는데 이 절이 마찬가지 이 동사구의 보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부사어로서 역할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죠. 빼더라도 문장 옥승이 되니까. 그죠? 자, 이 절은 여기 있는 그러니까 which 이하에 속하는 절입니다. 자. 그게 3층 구조죠. 주어, 동사, 보충어. 보충어 속에 형용사절이 하나 있고 그 형용사절 속에 또다시 부사절이 하나 있고 그게 3층 구조로 된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 털이 구조로 보면 3층이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보자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종속적인 걸 알려주는 방식이 세 가지 크게 네 가지 접속사 to를 붙이거나 혹은 v, ing를 붙이거나 혹은 동사 원형을 쓰거나 하나 더 있었네요. 아니면 동사 자체가 생략되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was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 조동사와 condemn이라고 하는 동사 시제는 과거 과거 더하기 수동 조동사 더하기 동사 condemn 합쳐서 was condemned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동사 직후 전체가 생략된 게 아니라 이 수동 조동사 일부만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condemned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절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중에서 동사구만 생략된 것이 아니라 동사구의 일부만 생략되는 의 일부만 생략되어 있는 주로 제일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앞부분만 생략됩니다. V의 앞부분 하나가 생략되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동사구 전체가 통째로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 종류가 있군요. 종속절이라는 거, 그죠? 그 점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초점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고 맛을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응구를 딱딱딱 맞춰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플라톤이 워낙 글재주가 좋은 사람이라서 조금 아름답게 썼을 건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게 번역을 했을 것이라고 난 제 나름대로는 추정을 합니다.